LA 민원신고센터 번호인 311에 전화했을 때 교환원과 통화하기까지 오래 기다린 경험 있으시죠? LA 민원신고센터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전화 대기 시간을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LA시의 모든 문제를 신고하고 시의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311 민원신고센터. 311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파도홀, 가로등, 인도 문제 등 시에 거주하다가 불편한 점을 모두 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1 민원신고 전화는 지난 2003년 50여 명의 교환으로 시작했는데 2012년 시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교환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민원신고센터 운영 시간도 줄여 시민들이 대기하는 시간 때문에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We had call wait times here in the center that were too long, that we were losing people who were our best advocates and our best informers of what was going out there. 지난 2012년 311 민원신고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교환원하고 말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3분 48초였지만 최근 들어 대기 시간은 53초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84% 줄어들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311에 걸려온 전화를 기준으로 교환원하고 말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끊은 전화는 30%였지만 지금은 9%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311 innovations and leveraging improvements in technology, implementing smart technologies, more self-service options, and enhancing our mobile app. 311에 전화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콜센터에 실시간 상황 모니터를 설치해 전화 건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교환 숫자 등을 보여주면서 일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온라인 신고를 권장하고 콜센터에 전화가 많이 오는 시간에는 추가로 교환을 배치하는 등을 체계적인 매니지먼트가 뒤따랐습니다. Last year, over 50,000 requests were submitted via the MyLA 311 mobile application, which you can find on the more information on the city website.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없이 311 교환원하고 통화가 가능해진 가운데 311 민원신고센터에는 한국어를 비롯해 일본어, 중국어, 150여 개국의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